네, 저희 일본 정규 1집 스티브 주민이 드디어 발매됐습니다. 아, 진짜 감격스럽네요. 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스티브 주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요. 못 보던 곡도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생각보다 정규 앨범이라는 게 되게 빨리 다가와서 설레기도 한 반면 좀 긴장되기도 하고.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해서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긴장이 되네요. 오늘 얼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봐도 돼요? 어두워서 안 보이네? 근데 모니터링 할 땐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일본에 나가는 거죠? 오하요 모아상. 고마미나상 오하요. 식다로. 아, 진짜 책이 나올 것 같은데. 아이씨. 지금도 안녕하세요. 자, 배우들 위치 잡읍시다. 카메라. 네. 둘, 셋, 액션. 단단해진 느낌? 우리 한국과 할 때부터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무가 하나 그랬는데 항상 제가 하는 좀 뒤로 가는 것 같고 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연습을 다 하고 그걸로 활동까지 맞춰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1분 뮤비를 찍잖아요. 그래서 맞춘 것도 많이 맞춰놨고 몸에 많이 있다 보니까 춤도 되게 만족스럽게 잘 나온 것 같고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틀린 거 있어? 없지? 네. 아, 답은 넘어갔다? 완벽한 것 같은데?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만큼 짜릿한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맞췄어도 현장에 갔을 때 되게 그만큼 안 나올 때도 많거든요. 근데 영상에서 딱 담겨갖고 보여지면은 저만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바로 육성으로 튀어나와요. 야, 잘 맞는다 이렇게. 저도 이제 그거 들으면 뿌듯하죠. 아, 연습 괜히 한 게 아니다. 僕らを残した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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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요토케나이테. 그래요. 잠 자는 게 제일 중요해요. 레디션.
네, 좋아요. 가っこいいですか? 밴드 우리 뭐 마셨지? 아, 이거 잡고 가는 거랑 네, 이거 다 맞자 이거 시간 한번 멈춰 막사비 시간 한번 멈춰줄 때 잡는 거랑 이거 따다다 아, 따다다 잡는 거랑 이거 맞아 이거 세게 치는 거 네? 카메라 이거 갑시다 하나 둘 레디 개인 립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뒷배경으로 춤은 다 따서 이제 중간에 약간 장난스러운 표정도 짓고 장난치듯이 하잖아. 근데 네. 그거를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네. 그러니까 지금 하기는 하는데 조금 한 대다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전반적인 뉘앙스는 좋고 이게 더 과감해지면 될 것 같다. 네. 아, 한번 또 보시죠. 저는 항상 표정에 되게 욕심도 많고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뭐 춤, 노래도 엄청 아티스트로서 없어서 안 될 요소 중 하나지만 풀샷보다는 클로즈업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뭔가 하나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연습생 때부터 표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갑시다. 카메라! 저한테 엄청 요구하는 게 많다고 해야 되나? 좀 항상 야 오늘 잘했다라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보쿠타치노 하나시오 키테 쿠레루? 나무처럼 네 나무처럼 예쁘게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아 그래요? 대박이다. 앞에 보이세요? 안 보여요. 뭐야? 안 추워요? 좀 더워요. 너무 아, 더워요? 만져봤는데 여기 엄청 큰 거래. 형 만져봐요. 여기 진짜 몸 짱 뜨거워요. 손만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 있어요? 만져보세요. 감사합니다. 연준 씨 저. 아, 봤어? 너무 귀여워. 아, 맞아, 올라오지. 임매진데. 진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수빈님 너 못 알아보셨어. 목소리 듣고 알아봐. 못 알아보지. 아, 어때요? 그 할만하니? 네, 너무 할만해요. 아, 그래? 조금 더 뒤에 살 수도 있어? 어, 그럼요. 네, 한번 해볼게요. 뒤를 보면 위치한 거 봅시다. 차라리 기다갈 수 있어. 너무 신기하다. 근데 하나도 안 보여. 야, 역대급으로 이쁜데? 진짜 동화 같다. 고생하는 댄서분들이 제 한번 쫙 찍어주세요. 아, 아 나 너무 귀여워서. 아
되게 일단 너무 신선했어요. 정말 그 숲 자체가 뭔가 외국 영화 약간 판타지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장소인데다가 댄서분들이 막 남은 입으로 치장한 그런 옷을 입고 춤을 추시는데 뭔가 동화 같은 느낌이라고요. 네, 되게 좀 신선했어요. 되게 동화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입구쪽으로 들어갔잖아. 네. 그게 놀이공원의 입구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동선을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갈 거야. 네.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면 되고 일단 네.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들어가면 돼. 일단은 그냥 프리하게 해볼게. 우리가 네. 카메라가 그냥 따라갈게. 잘 몰라서 그래요. 여기 카메라도 더 안쪽에서 시작. 오케이 가볼게요. 카메라. 이거 맞추지 마 앞에. 레디, 둘, 셋, 넷, 액션!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 더. 나올 때 좀 더 빠르게 나올까? 네, 뛰어갑니다. 약간 뛰듯이. 레디, 둘, 셋, 액션! 오! 드라이버 원이 와 역시 역시 컷 네 이거 오늘 죽었다 아니 뭐가 좀 최대한 한 거 할까요? 아까 내가 다 나왔어 하나, 둘, 셋, 액션! 현타라고 하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는데 근데 잘한다고 해주셔서 이악물고 했죠. 잘 나왔더라고요.
자,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식사하라, 맛있게. 딱 5시 54분에 끝났네요. 5시 54분에 끝났어. 하시고. 유형님, 안녕하세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쁘고. 노을도 너무 이뻤던 게 기억이 나고 멋있게 멋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오케이. TV는 네모네. 네모난 건 냉장고. 냉장고는 커다래. 커다란 건 누가 해? 커다란 건 휴닝카이. 휴닝카이는 귀여워. 귀여운 건 수빈이 형. 수빈이 형은 잘생겼어. 잘생긴 건 태연이. 태연이는 눈이 커. 눈이 큰 건 아거. 아거는 이빨 많아. 이빨 많으면 수빈이 형. 아, 이렇게 생각이 안 난다. 수빈이 형은 키가 커. 키가 크면 고릴라. 고릴라는 힘이 세. 힘이 세면 힘이 세. 진짜 경이 안 쓰리. 경이 안 쓰리. 힘이 세면 힘이 세가 뭐야. 오늘 어렵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멤버들도 다 이제 게임에 빠져들어가지고 대기 시간 쭉 이렇게 통으로 그 게임으로 이제 채운 적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저희들끼리 좀 재밌게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이사이 시간들을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좀 재밌게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놀이동산 얼마 만에 왔어요? 저는 이곳은 7년 만에 왔고 놀이동산은 저희 1년 만? 1년 안 됐지 우리 그거 예능 촬영하러. 꽤 빨리 왔나? 보니까 어때요? 너무 이뻐서 좋아요. 저는 밤에 오니까. 해보는데 되게 좋았는데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아요. 근데 밤에 오는 놀이공원은 올 때마다 신선한 거 맞아요. 그리고 밤에 오는 놀이공원은 올 때마다 신선한 거. 제가 통째로 빌리니까. 둘, 셋, 액션! 오케이. 거 오케이. 좋고.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네. 네, 알아요. 오씨. 안녕하세요. 에버랜드에 왔습니다. 여기 아닌가? 여기 왔습니다. 이제 출발.
연준이 형이 춥다고 알아달라고 하네요. 미안한데 알아달라고 한다고 했잖아. 안에 안정. 첫판 제가 알아줘야죠. 너무 따뜻해요? 따뜻해요. 그래요. 와, 좀만 더 올라가면 코로나야 되는데. 맞아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모로우 바이 티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촬영한 거여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네, 즐겁고 편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한 것 같아서 좋았고 잘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하고 후련하고 뿌듯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랑 다양한 기회로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찾아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다려주세요.